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헌법이 파괴되고 법치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의미 있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입니다. 한변이 15일 사법 파괴 대책 및 헌법 수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법치 파괴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차관 등 법조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세미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3만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축사를 했습니다. 김영훈 회장은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전국의 모양새는 우리가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 가치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보게 된다며 오늘 진행될 세미나는 우리 사법이 올바르게 작동하게 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 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논의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재원 한변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집권욕의 광기에 사로잡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 추악한 범죄로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이런 사태를 바로잡아 국가 기능을 정상화할 계기가 어디에 있을지를 성찰할 목적으로 긴급히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저는 요즘 상황을 거의 해방 이후에 내란 수준이라고 본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지금 내란 수준입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요, 대한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정말 계약스러운 그런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한 그런 법률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진짜 헌법 파괴, 법치 파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법치를 부정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기를 수사한다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방송 개혁을 막겠다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의 훼손이자 헌법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버티고 싸워야 합니다. 이재명과 이를 따르는 영혼 없는 법률가들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말은요, 민주당 출신들 국회의원 중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들을 빗대고 하는 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수십 명의 법률가들이 있는데요, 많은 법률가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어 문효남 사단법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전 고검장 출신이죠. 문효남 전 고검장이 축사에서 이재명 등 개인에 대한 범죄 수사 및 재판을 무마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재판하겠다는 행위는 사법 방해 차원을 넘어 사법을 무력화하고 파괴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국가 안위와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위헌적 정쟁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이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사유에 해당한다며 잘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 당국은 엄정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에 지난번 신문에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의 제55조는 말이죠.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당이 그 정당법에 의한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할 때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이유를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21대 4.15 부정선거, 지난 22대 4.10 부정선거로 인해서 기본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를 지시해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발생했고 부정선거로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돼. 이거 다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변입니다. 한변 명예회장인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의 사회로 본격 시작된 토론에서는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기조발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권성 헌법 전 재판관은요, 휠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아 연단에 올라온 권성 전 대법관은 지명으로 말을 하다가 발음이 셀 수도 있고 몸이 기울어질 수도 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는 사법위기를 조성한 책임의 일단은 이를 방치 내지 방관한 일부 사법 담당자들과 일부 국민에게 있다며 사법 담당자들은 더욱 우직해야 합니다. 영리하기를 멈추고 항상 맡은 소임의 우직으로서 임해야 합니다. 우직한 법관과 검사가 나서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면 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제정된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했나 안 했나? 그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권 분립이고 권력 분립 아니겠습니까? 견제와 균형이 잘 되어야만이 국가가 잘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권력 분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검 차장 검사를 지낸 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은 검찰 출신 정치인들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며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고 공천도 받더라. 낯이 뜨거워 어디 가서 검사 출신이라고 말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면 이런 소리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검찰청법을 폐지하려고 지금 이달 안에 막 법안을 발의할 겁니다. 내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라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현재 검사는요 영장 청구권이 있잖아요. 영장 청구권.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등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를 없애고 수사관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범죄 집단들이 엄청나게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붕괴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 전 차관은요, 민주당 극성 지지층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개혁의 딸이라고 하지요. 극성 지지층은 문자 폭탄이나 비방문을 선거 사무실 문 앞에 써붙이는 등 자신들이 선호하거나 혐오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탈법 또는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자신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사에 대한 판결이나 기소를 한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도 온갖 욕설과 모욕을 주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과거 공산주의나 나치즘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정권을 잡았던 역사적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험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붕괴될지 몰라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국민들이 지금 이러한 내용을 알고 봉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 돈봉투 사건 수사한 검사 1명 등 한꺼번에 4명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맨날 비판하더니 거꾸로 표적 탄핵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방탄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움직이게 할 여건은 성숙된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전방위적 압박을 계속하면 방어세가 될 사건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지난 3년간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에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며 정적 제거 등 정치적 악용 우려가 높다며 공수처 폐지의 필요성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는 수사 방해형, 보복형, 재판 방해형 탄핵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적시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한 이용우 전 대법관은 일찍부터 선배들은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충고해 왔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고언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 임채진 전 검찰총장,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청중으로 참여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나라가 표류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던 차에 토론회가 열렸다면서 법조인들이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헌법이 붕괴되고 법치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요, 11개의 지금 법을, 11개 죄명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이 되겠어 되겠습니까? 당 대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표,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원내대표인 박찬대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고민정, 장경태 의원들은 다 22대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입니다. 다시 이런 것들은 다시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 300명 다시 선출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